지금 시스를 설정했습니다. 이제 이 슬라이드 우리 기계 톱을 두고두고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칠 겁니다. 자, 먼저 보시다시피 이 다리 있죠. 항상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십니다. 작업할 때는 이렇게 날을 올리면 되겠습니다. 지금 약 우리가 이 날 높이는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그 나무 두께의 약 2배에서 3배 사이에 올리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이 정도 올리고요. 자, 우리가 폭이 얼마나 높죠? 폭이 높이죠. 그러니까 높이 결방면 얼마였죠? 883이었습니다. 자,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는 875입니다. 그래서 나무의 결 방향대로 높이를 자르기 위해서 먼저 875를 이런 식으로 맞추겠습니다. 먼저 1차 잠금, 2차 잠금. 이 상태를 지금 높이 폭은 우리가 875 높이를 잡아놨죠. 그 다음에 끝에다 같이 한다면 여기에 4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은 이렇게 손을 굉장히 멀리 하고 이런 식으로 길이가 875가 맞게 3짜리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에 높이가 875가 잡혀있죠. 이쪽으로 875 맞추고 자, 슬라이딩. 자, 왼손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오른쪽은 최대한 멀리, 더스에 위에 유리한 움직임을 주시고, 자, 이렇게 하다가, 자, 물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고,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움직이겠습니다. 슬라이딩 보시겠습니다. 지금 슬라이딩 보시는 위해서 여기에 붙이고, 큰 벽체의 탑판과 작은 벽체의 탑판을 자, 이제부터 이걸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하기 전에 이 길이가 맞는지 먼저 가조를 먼저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한번 세트 잡아봅니다. 그래서 아,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지 한번 더 이 부분 맞춰서 딱 길이가 이 부분과 이 부분 맞는지 딱 맞죠? 이런 식으로 먼저 일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작은 벽을 옷은 이 부분 보시다시피 약 2배에서 이 두께의 2배가 되는 길이를 2배 이상 되는 길이를 작업하면 되시겠죠? 먼저 기준이 되는 이 부분부터 먼저 받겠습니다. 같이 잡고 손을 치되 멀리 1차 작업했고요. 그 다음에 이 면입니다. 이 면을 할 때도 보면은 먼저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. 순차적으로도 가르면 안 됩니다. 하나 그 다음에 이거의 가운데 그 다음에 끝에 그래서 이거와 또 가운데 또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박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높이를 맞추고요. 잡고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부분 자, 끝부분을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자, 방금 어떻게 했죠?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하나 또 봤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로 자 이제 이 면을 가져왔습니다.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뒤쪽 이겠죠? 여기서 이 부분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맞추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맞춰줍니다. 자. 맞았어요. 그래서 끝부분부터 먼저 잡겠습니다. 다시 이거에 대한 가운데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여기와 지금 이 부분이 기억체가 됐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음새가 먼저 큰 벽부터 먼저 붙여놓은 다음에 자음부터 붙였습니다. 이 한판을 붙일 때는
여러분들 처음, 그다음에 중간, 끝에 이렇게 수평을 먼저 맞추고 간격을 다 잡습니다. 이제 수평을 잡혔죠? 그 다음에 직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각을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러분들 벽체 위에 하판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.